자칭 원전 반대 그룹이 원전 세 곳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공격을 하겠다고 했던 크리스마스가 나흘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이상 징후나 추가 자료 공개는 없습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현재도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안전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상욱 기자입니다. 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으면 또 다른 공격을 하겠다고 경고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상 징후나 추가 자료 공개는 없습니다.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자료 공개나 공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석 한수원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도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안전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의 업무 행정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행정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철저히 막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자료 유출 원인이나 규모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2차 파괴로 예고한 제어 시스템 파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예상하기도 힘듭니다. 자기가 모든 걸다 공개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현재 사태를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와 한수원은 비상경계 태세를 연말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